오늘 아침 출근 시간 하루 4만 5천여 명이 이용하는 의정부 경전철에 문제가 생겨 7시간 넘게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동차 고장으로 비상 통로를 걸어서 역으로 돌아온 승객들은 추가 투입된 전동차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또다시 걸어서 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로 위에 전동차가 뒤틀린 채 멈춰섰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전동차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금일 열차 운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역사 안에 계신 손님은 역사 밖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의정부 경전철 노선 시작점인 발곡역에서 출발한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보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헛걸음질 치고 이용을 못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동차는 역에서 20m 정도를 움직인 뒤 멈춰섰습니다. 동력 변환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원 공급이 끊긴 겁니다.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은 선로 옆 비상 통로를 통해 걸어서 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30분 뒤쯤 다른 전동차를 투입해 고장난 전동차를 견인했습니다. 전동차 고장으로 역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을 다시 태우고 출발했지만 이번엔 추가 투입된 전동차의 바퀴가 선로에 끼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역에서 70m 떨어진 지점에서 전동차는 또 멈췄고 승객들은 다시 비상 통로를 통해 걸어서 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후속 차량이 기관사가 연기가 나서 이제 차를 세우고 확인을 해본 결과 궤도가 안 맞아서 관제 보고하고. 잇따른 전동차 고장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4만 5천 명이 넘는 의정부 경전철은 오전 내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후진이 불가능해 한 전동차가 멈춰서면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발곡에 나와서 있는데 차가 운영을 못하네. 그러면 집으로 도로 들어가야 되겠네. 집으로 들어갈게요. 사고 7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쯤 복구 작업을 마치고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달에도 제동장치 이상으로 열차 운행이 4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